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8호 태풍 그라톤, 19호 태풍 바리자트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19호 태풍 바리자트에 관련된 예측입니다. 10월 8일 오전 6시 중심기압 1,005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괌 인근 해상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등압선이 넓게 형성된 이 저기압은 현재 발달 초기 단계로 보이며 기압 차이가 비교적 완만하여 강한 바람보다는 약한 기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기압이 더 낮아지면 이 저기압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틀 뒤인 10월 10일 오전 6시 저기압은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지며 사실상 태풍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GFS 모델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이 시스템은 괌 인근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으며 일본 도쿄 먼 해상으로 북상하는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압과 바람 패턴으로 미루어 볼 때 곧 태풍으로 공식 명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을 보면은 태풍은 태평양의 먼 바다로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 인근 해상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이 태풍의 진로의 변동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쿄에서 서쪽으로 서편향에서 이 대한민국과 중국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에 따르면 태풍의 등압선은 매우 넓게 퍼져 있으며 이는 태풍이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광범위한 영향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호 태풍 바리자트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태풍의 중심은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저 멀리 오가사와라 제도 거기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태풍의 광범위한 등압선이 일본까지 이미 도달해 있어서 연결되어서 태풍의 영향력이 일본 전역에 걸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태풍 이 19호 태풍 바리자트는 먼 저기 그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근처에 있지만 중심은 거기에 있지만 태풍의 영향력은 일본 근처까지 이미 광범위한 등압선이 넓게 퍼져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일본 전역에 이미 태풍의 영향력이 걸쳐져 있다고 우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 인근의 붉은 구름대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구름대가 과연 무엇이냐? 태풍과 연관된 열대성 폭풍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강력한 대류 활동을 통해 형성된 아우터 레인 밴즈, 즉 외곽 비구름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아우터 레인 밴즈, 외곽 비구름대는 태풍의 바깥을 감싸는 구름과 비의 모양띠 구조로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며 태풍의 영향 범위를 더욱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태풍이 강할수록 이 아우터 레인 밴즈, 외곽의 비구름대가 더 멀리까지 뻗어나가 일본의 강한 비와 강풍을 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름대는
태풍의 순환 구조 속에서 형성되며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그 영향 범위가 확정되어서 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태풍의 이 19호 태풍 마리자트의 진행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면밀히 추적하고 잠재적인 경로의 변경 가능성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도쿄 먼 해상에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지금 시뮬레이션을 미국과 유럽 모두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10일경과 11일경에 도쿄 먼 해상에서 서진에서 대한민국과 중국으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태풍의 이 변동 상황, 변화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면밀히 추적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19호 태풍 마리자트의 발생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기상 상황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 19호 태풍 마리자트의 태풍의 중심 아우터 레인밴즈 이 외곽 비구름대 이것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먼저 이 마리가 그 19호 태풍 마리자트의 죄송합니다. 태풍의 중심이 있고 그다음에 그 태풍의 아우터 레인밴즈 외곽 비구름대 거기다가 현재 일본의 가을 장마 전선이 있으며 또한 18호 태풍 크라톤이 소멸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소멸을 점차 하면서 완전히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잔여 수증기가 이 제트기류를 타고서 북상해서 일본에 영향을 주면서 일본 근해에서 발달할 것으로 보이는 이 저기압 시스템과의 연관 관계에 의해서 이러한 기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대한민국에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10월 4일 오전 몇 시였죠? 9시였죠. 9시 발표된 마지막 파이널 그 워닝. 최종 그 태풍에 대한 경보를 보면은 그 미군 합동 태풍 경보 센터 JTWC의 최종 경보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비록 태풍은 지금 18호 태풍 크라톤은 대만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12시간 내에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잔여 수증기가 다시 태풍으로의 발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태풍을 추적 감시할 것이다 라고 문구에 남겼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잔여 18호 태풍 크라톤이 현재 대만을 강타하면서 열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며 이제 소멸 단계에 가지만 다시 해상에서 잔여 수증기들이 태풍으로 다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마치 얼마 전에 14호 태풍이었죠. 상해를 갔다가 다시 그 유턴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육상에 갔다가 바다로 와서 잔여 수증기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 다시 부활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18호 태풍의 크라톤의 잔여 수증기들이 제트 기류를 타고서 일본으로 올라와서 일본의 현재 가을 장마 전선 그리고 19호 태풍 마리자트의 발생 전에 이 큰 저기압 시스템 그 다음에 19호 태풍 마리자트로 발생한 이후에
강력한 태풍의 중심과 그 아우터 레인 벤즈 외곽의 비구름대가 일본까지 보이고 있죠. 시뮬레이션에서 그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외곽 비구름대는 당연히 현재 일본 그 뭐죠? 가을 장마 전선과 같이 이 콤비네이션 하고 있겠죠. 그렇죠? 같이 코퍼레이션 하면서 이러한 코퍼레이션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잔여 수증기를 뿌릴 수 있다. 그러한 근거를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우터 레인벤즈 외곽 비구름대의 영향입니다. 첫 번째, 태풍의 아우터 레인벤즈는 외곽 비구름대는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구름대입니다. 19호 태풍 마리자트는 오가사와라제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으며 태풍의 구름대가 남동쪽에서 북동쪽으로 확장되면서 일본은 물론 한반도 남부 및 동부 지역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름대는 태풍의 규모와 강도에 따라 넓은 범위에 비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대한민국에 비를 뿌린다는 근거는 일본 가을 장마 전선과의 결합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가을 장마 전선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전선은 남쪽에서 북상하는 수증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이 대규모의 비구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마리자트가 이 장마 전선과 상호작용을 할 경우 일본의 강한 비와 바람을 일으키는 동시에 그 영향이 한반도까지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마 전선이 태풍의 수증기를 흡수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한국의 비구름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근거이고 세 번째 근거는 18호 태풍 크라톤의 잔여 수증기와 간접적인 상호작용 문제인데요. 18호 태풍 크라톤이 대만을 강타한 후에 말씀드렸던 그 남겨지는 이 잔여 수증기가 여전히 대기 중에 남아있는 겁니다.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오늘 오전에 발표했듯이 언급했듯이 잔여 수증기를 걱정하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불과 얼마 전에 14호 태풍이 상해에서 육상에서 소멸할 걸로 봤다가 갑자기 유턴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가고 그런 것을 불과 얼마 전에 경험한 미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였기 때문에 오늘 파이널 워닝 발표에서 오늘 오전 발표에서 우리는 끝까지 잔여 수증기를 추적 감시할 것이다. 이 18호 태풍 크라톤이 이대로 그냥 끝날지 대만에서 소멸해서 사라질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그 14호 태풍처럼 해상에서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여 수증기가 대기 중에 남아있다는 거죠. 결론은 이 수증기가 직접적으로는 그 19호 태풍 마리자트 태풍과 그 마리자트 태풍은 저 멀리 괌에서 오가사와라 제도로 이동할 텐데 더 멀어지는 거죠. 대만에 있는 이 18호 태풍 크라톤과 저 멀리 괌이나 오가사와라 제도 너무 멀어요. 따라서 이 괌에 있는 잔여 수증기들과 오가사와라 일본 근처에 있는 19호 태풍 크라톤 죄송합니다. 마리자트와의 코퍼레이션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은 그것으로 끝이냐? 그건 아닌 거죠.
제트기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트기류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그 필리핀에서 일본 큐슈로 올라가는 제트기류. 이런 제트기류도 움직이는데 이런 움직이는 제트기류에 따라서 뭐 최소한 일본 뭐 남부지역은 북상할 수가 있겠죠. 뭐 꼭 제트기류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다른 대기의 흐름을 통해서 북상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18호 태풍, 그러니까 대만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이 18호 태풍 크라톤의 수증기가 일본의 가을 장마 전선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9호 태풍 바리자트는 저 멀리 괌 인근 해상에서 저기압이 발생할 거지만 일본의 가을 장마 전선은 북쪽에 있는데 18호 태풍 크라톤과 만날 가능성이 멀지 가까우니까 제트기류를 타고서 올라가면은 일본 가을 장마 전선과 상호 작용을 할 것이 어베일러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호 작용해서 더 강력한 비구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에는 일본의 장마 전선과 18호 태풍 크라톤의 코퍼레이션. 결국 그 얘기는 뭐냐? 그 위에 편서풍이 있으면서 이 잔여 수증기들이 대한민국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의 남부 지역 혹은 강원도 쪽의 동부 지역에 이 어느 정도의 비를 뿌릴 수가 있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근거,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변화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서 이 태풍의 경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해지면 태풍 마리자트가, 19호 태풍 마리자트가 일본을 지나서 서쪽으로 경로를 틀어서 한국에 더욱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해양대기청 GFS라든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 모두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만,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 변화에 따라서 약해지면 일본을 지나서 서쪽으로 경로를 틀어서 한국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한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간접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9호 태풍 마리자트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섯 번째 근거는 미국 해양대기청 GFS 및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시뮬레이션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은 19호 태풍 마리자트가 북동진하고 있지만 태평양으로 멀리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태풍의 등압선이 보시면은 굉장히 매우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우터 레인 밴드도 보이는 거였죠. 크게 일본까지 퍼지면서 따라서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매우 등압선이 넓기 때문에 넓다는 건 뭔가요? 대한민국까지 넓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폭넓게 여러 지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비록 GFS와 ECMWF가 지금 현재의 시뮬레이션에서는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처음 시작되는 그 뭐죠? 저기압
90대 등합선부터 굉장히 컸죠. 그러면서 태풍으로 발달하면서도 굉장히 넓은 등합선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뭐죠? 태풍의 시스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19호 태풍 바리자트는 아우터 레인밴즈, 외곽의 비구름대, 그리고 일본의 가을 장마 전선, 그리고 18호 태풍 끄라톤의 잔여 수증기 등 다양한 지상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대한민국에도 비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